안녕하세요. 신비 아버님입니다. 어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성원과 응원을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약간 감기몸살 같은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방송을 못 해드렸고, 오늘은 어제 못했던 이야기, 화분들과 또 오늘이 추첨하는 날이잖아요. 추첨 영상도 하고 또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지딱 2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2주년 기념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정수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가 입구가 8cm, 키는 9cm입니다. 이런 모습의 아이들인데요. 24,000원이라고 딱 여기 꼬리표 자랐어요. 1번은 보라색입니다. 2번은 핑크색이에요. 3번은 녹색입니다. 4번은 핫핑크예요. 굉장히 인디언핑크색 이쁘죠? 그리고 5번은 하늘색입니다. 6번은 짙은 파란색이에요. 색감이 무척 곱고 이쁘게 꽃그림도 그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24,000원이어서 제가 낮게 판매를 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만 속도 골라가시면 되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 분은 빠른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루시가든의 신상이 나왔는데요. 여러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딱요 아이만 나왔어요. 11개가 나왔다는데 요 아이 3종 세트 3개 나와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루시가든은 설명드렸던 속팍입니다. 속팍인데 두껍지 않고 가볍고 또 다리도 이 몸통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질 일도 없는 그런 아이죠. 속팍인데도 모양이 일정한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오는 쏟아지는 장미폭포입니다.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인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입구는 9cm 되죠. 키는 8cm입니다. 32,000원씩 해서 96,000원 되겠습니다. 오늘 7번이에요. 10월 11일 7번 루시가든 3종 세트. 요런 아이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다 팔리고 몇점안 남아서 몇점 남아있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사각은 이렇게 딱두 개가 있습니다. 자, 입구가 11cm, 이 아이는 11.5cm가 되죠. 키는 10cm입니다. 이렇게 목단꽃이 있는 아이는 8번, 수국이 있는 아이는 9번이에요. 낱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번호를 따로따로 붙였습니다. 22,000원씩입니다. 가을 국화들이 있습니다. 각각이에요. 주황색은 10번, 붉은색은 11번, 분홍색은 12번입니다. 24,000원씩이에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됩니다. 13번 이 아이는 제가 새로 갖고 왔어요. 모양이 너무 이쁘죠? 이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프릴이 있는 입구를 만들었는데요. 배가 볼록 나와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이런 데다가 멀로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입구는 11.5cm고요. 키는 8.5cm, 9cm에 다다르네요. 13번 세트로 해서 48,000원인데요. 택배비 무료고요. 이렇게 동그란 아이, 별꽃 모양 아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화분 모습이 독특하고 참 이쁩니다. 화봉입니다. 이 성화봉 이 아이들이 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해서 제가 세트로 묶지 않고 낱개로 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 하나 정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좀 크네요. 나팔 모양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입구가 12cm가 되고요. 키는 11.5cm입니다. 장미꽃 두 송이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14번 22,000원이고요. 15번은 수국입니다. 수국 요런 모습이에요. 자, 입구가 10cm, 키가
14cm예요. 자, 이 아이도 22,000원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한테는 아학무 같은 애들 심어주면 너무 이쁘죠. 아학무를 이렇게 소복하게 막 심어주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4번, 15번 22,000원이고요. 16번, 17번, 18번 이 아이들은 이렇게 키도 다르고 또 꽃 모양도 달라요. 얘네 둘은 세트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 또 크기로 하면은 이렇게 두 아이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아이는 모양이 똑같아요. 아래 볼록하고 위에는 원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사이즈로 보면 16번, 17번이 세트 같고 그림으로 보면 17번, 18번이 세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 가시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꽃은 10cm, 이 아이는 10.5cm, 이 아이도 11cm가 되네요. 키는 13cm, 큰 아이는 13.5cm입니다. 역시 22,000원이죠. 자, 16번은 장피꽃으로 되어 있고요. 17번과 18번은 꽃다발인데, 17번은 주황색, 18번은 노란색 꽃다발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 가십시오. 19번은 장미 한 송이입니다. 파란색 장미 한 송이, 진달래색 장미 한 송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꽃은 16cm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좁은 쪽은 12cm가 되는데요. 이런 모습인데 이 좁은 쪽이 12cm면 보통 화분의 입구 크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 16cm는 굉장히 넓은 편이죠. 자, 3만원씩 해서 두 아이 6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요즘 꽃피는 코노 같은 아이 심어줘도 좋고 빨갛게 물드는 화재 같은 아이들 소복하게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희성민 또는 분홍색으로 터치가 되어 있어서 베라 아겐스, 오로라 같은 아이들 소복하게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19번은 두 아이에서 6만원입니다. 한토방에서 미니블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8,000원이에요. 이 꽃은 6cm, 키는 5cm입니다. 자, 이 아이도 6cm 되죠. 모양이 동그란 아이와 이렇게 타원형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막 그 꽃 색깔이랑 막 하기가 어려워요. 자, 요런 모습 있고요. 요런 모습 있고 또 요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씩입니다. 10번도 미니분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입니다. 녹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꽃 모양이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막 다채로워요.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똑같은 모양으로 해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 아이는 랜덤이에요. 자, 입구가 9cm입니다. 9cm, 키는 9cm예요. 5,000원씩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녹색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씩 계산하시면 돼요. 21번과 22번과 23번은 달팽이입니다. 여기 작은 수국이 있는 아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가 9cm, 여기는 9cm, 여기도 9cm입니다. 키는 9cm예요. 알록달록한 수국이 앙증맞게 있는 아이가 세 아이가 있어요. 26,000원씩이니까 두 개 가져가시면 52,000원, 세 개 가져가시면은 78,000원 되겠죠. 21번은 두 개, 세 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장미꽃이에요. 장미꽃과 별꽃이 막 꽃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막 나뭇잎 낙엽이 날려요.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노래 가사처럼 낙엽 따라 가보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여기는 꽃바람이 날립니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날리죠. 자, 이거는 9.5cm, 9cm, 9cm 됩니다. 키는 10cm예요. 자,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골라 가셔도 되고 세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낱개 26,000원입니다. 3번은 미니분이에요. 입구가 8cm, 여기는 7cm, 여기는 8cm가 됩니다. 키는 8cm예요.
미니분으로 저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은 너무 귀엽고 앙증 맞죠? 또이 아이가 물마름도 좋고 가벼운 아이입니다. 17,000원씩이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24번과 25번은 도도공방입니다. 입구가 10.5cm. 이 아이도 10.5cm가 됩니다. 키는 9cm예요. 핑크 인디언, 그리고 연한 핑크, 하얀, 보라색, 이런 게두 아이가 있고요. 와인은 3만원씩입니다. 두 아이 세트로 해서 6만원, 24번이고요. 24번은 장미꽃, 25번은 촘촘히 박혀있는 잔잔한 꽃입니다. 이 꽃도 역시 10.5cm, 키는 19.5cm예요. 이 아이도 3만원씩 해서 두 아이 6만원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바구니가 연두색과 주황색이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고, 꽃도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이에요. 이 분홍색의 남색 큐빅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26번은 미니분입니다. 이 아이 어제 제가 세트 구성에 넣었었는데 너무 예뻤죠? 저희 아이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분홍색 하나가 있어요. 빨간색과 분홍색 세트고요. 장미도 분홍색과 빨간색 세트입니다. 그리고 달맞이 꽃이죠? 달맞이 꽃이 이렇게 4분에 등장했네요. 연꽃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5cm인데 전체 크기는 한 9cm 되는 아이예요. 키는 6.5cm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요. 저 요런 아이 5,000원씩인데요.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세트가 되도록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풍경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풍경분을 너무 좋아하셔서 풍경분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꽃은 14cm, 키는 10cm고요. 이 풍경분이 이렇게 옆으로 길다래요. 그래서 좁은 쪽은 10cm 됩니다. 또 이번에도 이 아이들은 낱개 판매를 할게요. 그동안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낱개 판매를 하는데요. 27번은 어린왕자와 사막이요. 그리고 장미꽃 있는 아이는 27번. 창가에 꽃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 요 포근한, 요즘같이 날씨 추워지는 계절은 이런 그림이 너무 좋죠. 28번. 그리고 자작나무가 있는 저택 29번입니다. 이 아이를 다 22,000원씩입니다. 자, 30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30번, 31번. 느티나무에 있는 마을 같죠? 32번은 자작나무. 그리고 33번은 이런 마을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분은 승희 작가님의 화분인데요. 승희 작가님의 화분이 16만원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죠. 이보다 비싸면 비싸지 저렴하진 않아요. 지금 승희 작가님이 이번 가마에서 구워주신 아이 중에 이 아이 34번, 35번, 36번,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이 수선화는 이 작가님이 많이 그려서 주셨기 때문에 매니아님들이 많이 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화가 2점 남아있고, 요런 화분은 리터스 코너 심어주는 한계가 있는 화분이죠. 그래서 아주 이쁘지만 너무 아름답죠. 중국의 황녀 같은 아이, 요렇게 3아이가 남아있고요. 뒤에 화분은 작가님이 안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뺏어왔어요. 삐품이라고 하죠. 만들다가 말안 하면 발견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5,500분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주셨는데, 그 이벤트 마지막 날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딱 유튜버 2주년이에요. 유튜버 생활 2주년. 그래서 이번에 2주년을 기념을 해서 D아이들을 반값에 준비했습니다. 그럼 정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34번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 색감과 이 검정 빛깔, 그리고 여기 구석에도 있지 않고 요렇게. 이 각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벚꽃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각도, 그리고 이파리가 흩날리면서 이쪽에서 또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는 옆면이고, 여기는 뒷면이에요.
아마 이렇게 막 제가 돌려드리면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다 이뻐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요즘 코노리토스 꽃 피는 계절이죠. 여기에 가득 꽃이 피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좀 축전이 있는 축전이 아니고 그 코노 아이들이 그 보라색이나 하얀색이나 노란색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빽빽이 심어주면은 너무 이쁠 것 같죠? 그 마치 그 들국화 같은 그런 모습의 꽃들이 핀단 말이에요. 아주 소박하게 한꽃 코너 하나에 하나씩 피고요. 얘네들이 또 분질하면 두 개가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죠. 자, 이 꽃은 14.5cm 그리고 옆으로 기니까 이쪽은 10cm 되는 아이입니다. 코너 리토스 심어주기 딱 좋게 7cm 키가 되는데요. 다리 빼면은 5cm 되죠. 코노 립토스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5cm에 낮은 분에 심어줘야 모자라지 않아요. 자, 34번 16만원입니다. 5번은 수선화예요. 이 수선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작가님이 수선화 그림을 참 많이 그려주셨어요. 수선화 그림이 그동안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품어가셨고 이번에도 수선화 그림이 4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남았습니다. 이 파란색과 하얀색 그 보구석의 조화가 굉장히 뭐그 눈부신데 그중에 또 이렇게 파란색들이 은은하게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쏟아지는 그 포기에서 자라나서 4개, 5개, 7개 이렇게 피는 수선화의 그 포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 잔그 뒷모습이라고 조금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2cm 되네요. 이 아이도 16만원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35번입니다. 16번은 은은한 아이보리색의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그 하얀색의 주황빛 큐빅을 보석을 박아 놓으니까 마치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세 송이의 수선화의 균형감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역시 푸짐하게 7송이가 있습니다. 수선화 나르시즘에 대한 전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황금빛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목동이 우연히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럼 반해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 이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게으름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선화꽃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물가에, 이 파란 물가에 피어있는 모습이 나르시스가 제우스한테 벌받아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나르시즘 컴플렉스라고 말해요. 자기애가 강해서 타인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13cm, 10cm, 이 아이도 16만 원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화장토를 발라서 이 아이보리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줄 하나 없이 이렇게 화장토 바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바르다가 화장토가 떠서 떨어지거나 막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잘 발라졌다고 작가님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는 작품입니다. 자, 36번이에요. 16만원입니다. 37번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나리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잔잔한 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흠집이 없죠? 남이 여기 잠자리도 큐빅을 박아놨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13cm, 키는 13cm입니다. 이 아이가 왜 삐품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여기 큐빅이 붙어 있는데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끄럽게 안 나오고 여기 혹이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혹이 이렇게 있어요. 요 혹이 있는 부분을 겉에서 보면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매끈하죠? 근데 안에가 이렇게 혹이 났다고 이게 삐품이 되는 거예요. 요혹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절반 가격이 되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은 전혀 모르겠는데
왜 안에만 있으니까 흙을 담아 놓으면 표시가 안 나죠? 아, 얘 사실 절반 받기는 좀 아깝지만 이벤트니까 절반에, 절반 가격 8만 원에 드립니다. 37번입니다. 38번입니다. 저 요런 아이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죠? 저요 아이는 여기 옆에까지도 다 이렇게 꽃이 막 이어져 있네요. 요런 모습. 뒷모습도. 아, 뒷모습이 있는 꽃의 위치도 너무 좋아서 여기 뒷모습이 아니라 앞모습 같이도 느껴집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1.5cm, 키는 9cm예요. 10cm예요. 이 아이는 뭐가 흠이 있는지 제가 못 찾겠어요. 다른 아이는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설명을 못 들어서 어디가 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 건가? 여기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을 더 받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모두 8만 원에 통일했으니까 38번 이 아이도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38번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품에 가깝기 때문에 8만 원에 통일해서 받겠습니다. 38번입니다. 39번, 40번은 요 아이예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각인데 입구가 15cm입니다. 사각인데 입구가 14cm고요. 키가 18cm예요. 요 아이는 14cm, 키가 조금 작아요. 16cm입니다. 요렇게 두 아이. 농분, 이런 농분이 키도 크고 사이즈도 좋은데 이런 걸 농분을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제 생각에는. 자, 39번은 이 아이고, 40번은 이 아이예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9번입니다. 자, 뒷모습이에요. 뒷모습도 이쁘죠? 40번입니다. 아우, 색깔 너무 이쁘죠? 뒷모습이에요. 이두 아이는 한 세트 같아요.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만원, 8만원입니다. 38번, 39번. 빨간색이 38번이고, 빨간색이 39번이고, 파란색이 40번입니다. 41번은, 이두 아이를 함께 해서 8만원에 드립니다. 작가님이 초창기에 습작하던 아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아이, 입구가 15cm, 키가 14cm 되는 아주 큰 아이예요. 굉장히 큽니다, 화분이. 뒷모습도 요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커다란 아이가 하나 있고요. 자, 처음에 이런 육안에 장미꽃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난리가 났던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 이 승희 작가님 작품 받았을 때 요런 아이였죠. 자, 요 아이도 입구가 11cm, 키가 10cm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두개 해서 8만 원입니다. 승희 작가님께서 안 준다고 한 아이를 제가, 거의 뺏어와서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 후딱 찜해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추첨 영상, 5,500분 구독자 달성, 기념 이벤트 추첨 영상 준비하겠습니다.부터 추첨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네 분을 추첨합니다. 여기 네 분이라고 써 있죠. 이름 없는 이 번호는
5,500분 달성 구독자 감사 이벤트 중안에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이 번호예요. 총 52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각자 번호를 드렸죠. 이름 발표하면은 사생활 침범이 될까봐 제가 항상 개인에게 번호를 먼저 줍니다. 번호를 주고 번호로 추첨을 해서 여러 그 번호를 가지신 분이 당첨이 되시는 건데요. 첫 번째 분이 1등, 두 번째 분이 2등, 세 번째 분이 3등, 네 번째 분이 4등이 되는 거예요. 그네 분을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첨 들어갑니다. 당첨자 여기 나왔습니다. 12번, 27번, 38번, 49번이에요. 12번이 1등, 27번이 2등, 38번이 3등, 49번이 4등인데요. 제가 번호를 드릴 때 마구잡이로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약속했던 언합은 그리고 애나분 두 분이시죠? 그리고 프로방스 화분 선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추첨 들어가는 파트는 댓글 달신 분들의 추첨이에요. 댓글을 달신 분들 97분을 제가 이렇게 명단을 다 작성해서 넣어놨습니다. 화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각각에게, 화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에게 번호, 추첨 번호를 드려서 성함을 밝히지 않고 추첨을 했지만 댓글 대신 분들은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닉네임을 밝히고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추첨하면 되죠. 두 분. 다른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만 드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런데 약간 그 상품의 질이 상향이 됐죠? 몰아주기입니다. 두분 추천 들어갈게요. 33번, 네, 33번째 댓글 다신 분이에요. 최문수님, 그리고 51번째 댓글 다신 딸셋 엄마님, 두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소 주시면은 제가 상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명이 될 때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운에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오늘 비껴가신 분들은, 행운이 비껴가신 분들은 앞으로 또 진행되는 행운 이벤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벤트는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니까 서로 축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가을이 시작되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